안녕하세요. 중국 사인 누나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인사드리는 것도 처음이네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너무 어색합니다. 그냥 촬영하는 것도 아직도 어색한데, 이렇게 또 촬영,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네요. 지금 저는 공항이에요. 인천공항입니다. 한국 온지좀 됐는데, 며칠 됐는데, 제가 갑자기 또, 광주 동간에서 또 일이 있어서, 조화 나무 때문에 갑자기 또 광저우로 가게 됐어요. 늘 항주 공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바로 직접 광저우로 가는 건또 처음이네요. 이후에서 그 광저우로 간 적은 여러 번 있는데 한국에서 바로 광저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조화 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도 몰드 수정 때문에 가게 됐어요. 지금 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매일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너무 쾌적합니다, 한국. 너무 좋아요. 근데 광주는 지금 너무, 흐려서 비도 많이 오고 있답니다. 또 광주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또 거기서, 공항까지 또 1시간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도 여정이 길것 같습니다. 제발 도착하면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광주 도착해서 또 영상 찍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굉장히 날씨가 덥네요. 열기가 느껴져요. 내리는 순간. 다행히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비가 됐나 봐요.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또 움직여야 돼서 여기서 또 1시간 반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아무래도 번거로운 일이 많죠. 여기가 그 광저우가 홍콩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되게 습한 곳이고 습하고 덥고 한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는 도시여서 그런지 지금은 정말 한여름 날씨네요. 광저우에 정말 정말 오랜만에 공항에 온것 같아요. 이후에서 차를 가지고 온 적이 되게 많아서 공항에서는 이렇게 제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비자 검사 받는 것만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네요. 한참 기다린 것 같아요. 비자 검사를 마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가방을 찾으러 가는데 빨리 찾아서 공장으로 날아가야겠어요. 공항 안에서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여기 광저우 오는 것만도 하루를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아, 후덥지근하고 벌써 지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지치지 않는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